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사무실을 이사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편집자님 컴퓨터도 같이 가지고 왔는데 편집자님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업그레이드했을 때 몇 개 못 바꾼 게 있어가지고 부품을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부품이 있는 방으로 가보도록 하죠. 여기는 창고방이에요. 저는 원래 창고방이 없이 바퀴나 아니면 제 방송하는 방에다가 짐을 쌓아놨었는데 이제 창고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짐을 다 놔뒀어요.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고 이쪽 보시면 여기에 이제 부품들을 전부 모아뒀어요. 근데 편집자님 컴퓨터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SSD를 바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메인 SSD가 용량이 256기가예요. 거기다가 추가로 SATA SSD 1테라를 달아 사용을 하고 있는데 1테라짜리 SSD는 영상 저장하는 데 사용하셔가지고 캐싱하는 데 못 썼기 때문에 메인 250기가짜리 SSD에다가 프리미어 캐싱 파일까지 지정해놓고 사용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250기가면 용량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C드라이브를 대체를 하고 회사 망이 지금 10기가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SATA SSD를 사용했을 때는 속도가 풀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SSD까지 떼어낸 다음에 아예 전부 NVMe SSD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NVMe SSD는 저번에 사무실 제 PC 조립했던 그 EX920 2테라짜리 요거를 두 개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남기 때문에 요걸로 편집자님 SSD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바꿀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1080 Ti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편집하는데 1080 Ti면 넘치거든요. 그래서 2080 Ti로 교체를 할까 생각했다가 2080 Ti로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5700XT는 제낄게요. 예, 아무래도 편집자님 컴퓨터에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거는 제끼고 이쪽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1050은 당연히 제끼는 거고 이쪽 두 개도 제끼고 나머지 여기 세 개 2000번대 중에서 선택을 하면 2080 Ti를 넘어가는 건 아까 말했듯이 너무 넘치는 스펙이고요. 2060 아니면 2070입니다. 근데 제가 2060을 써봤었는데 인코딩, 뭐 프록시 만들거나 이런 작업할 때 조금 부족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보다는 살짝 높은 2070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걸로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요 두 개만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사무실로 가봅시다. 사무실에 왔습니다. 작업을 시작해 봅시다. 지금 여기 설치되어 있는 게 편집자님 컴퓨터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편집자님 컴퓨터가 청소를 한번 하긴 했어요. 이사 왔을 때 간단하게 그때는 했었는데 엄청 깨끗하게는 못해가지고 지금 부품 바꾸는 김에 청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먼지 청소를 밖에 나가기 귀찮아가지고 안에서 하는 거예요. 저 말고 여기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해놓고 제가 여기 치워놓고 갈 겁니다. 근데 혹시나 먼지 청소 하실 거라면 집 밖에서 하세요.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도 없네. 숨을 안 쉬고 하면 되겠죠? 여기 보세요. 개더럽다. 정면 나름 먼지 필터가 다 막아준 것 같네요. 아, 메시8C가 이게 안 좋은 게 이 앞에 패널이 앞에 달려 있어가지고 이 패널이 다 같이 안 빠져. 더러워. 잘생겼다 잘생겼다 나는 개똥벌레. 여러분 먼지 청소가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글카 바꿔야 되니까 글카 좀 뺍시다. 이 글카는 제가 나중에 가서 따로 청소하도록 하죠. 여기 글카 펜에 먼지 보이세요? 야, 바꿀 글카는 기존 제품보다 훨씬 더 크다란 2070입니다 MSI 거라서 깔맞춤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글카 장착하기 전에 먼저 SSD를 타야겠죠? 메인보드 나사를 안 갖고 왔는데 이 제품은 나사가 동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사 그대로 사용을 하면 돼요.
기존에 있는 SSD들은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데이터 옮기는 작업이 전부 다 끝나고 나면 탈착을 해주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알기로 여기에 SSD 970 EVO 달린 걸 알고 있는데 아니네요? 컴퓨터를 켜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글카는? 야씨 글카가 근데 드롭? 방심했네요. 이 케이스가 메시파이 C라는 거를 알았는데 글카 고를 때 좀 더 주의 깊게 골랐어야 되는데 MSI 트프 최상위 시리즈가 길이가 좀 길단 말이에요. 좀 긴 게 아니라 좀 많이 길어요 대부분. 그래가지고 이 규격을 잘 보고 골랐어야 되는데 안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다. 그냥 기존에 있던 1080Ti를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청소해야겠죠? 아까보다는 괜찮아졌어요. 이 사이사이에 낀 눌러붙은 먼지들은 나중에 집에 있는 컴프레서 이용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내부에 있는 그래도 짜잘한 먼지들은 다 빠졌을 테니까 그대로 장착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됐어요. 결국에는 SSD만 추가했네요. 켜볼게요. 잘 들어가죠? 일단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건데 저는 마크리움 리플렉트라는 걸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메인 SSD가 860EVO였네요 NVMe도 아니었었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 SSD 클론을 밑에 Select a disk to clone to 어디로 복제를 할 거냐 그러면 아까 설치했던 SSD 선택하면 복제가 될 겁니다. 복제되고 이제 남는 뒤에 공간 남을 테니까 그건 이제 확장을 하면 돼요. Next, finish. 이제 복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복제 끝나고 나서 전 돌아오도록 할게요. 복제가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 기존에 사용하는 윈도우하고 여기는 복제한 SSD입니다. 복제한 SSD도 근데 최대 용량이 똑같이 복제가 됐기 때문에 남은 부분을 확장을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제어판에서 하드디스크 만들기 및 포맷으로 가시면 여기 이거죠? 여기 정상 파티션이 있고 나머지 1.6테라가 할당이 안 돼 있어요. 요거를 앞에서 우클릭 확장하신 다음에 여기서 다음 용량은 전부 다 할당을 하지 말고 1테라까지만 할당을 했고요. 나머지 1테라는 D드라이브로 만들어야 돼요. 드라이브를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따로 이렇게 할당을 해주면 자동으로 포맷이 되고 드라이브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 윈도우 복제한 거가 여기 F 드라이브에 추가로 해서 한 1테라 정도 되고요. 나머지 기존에 사용하던 SSD를 대체할 것까지 1테라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준비가 끝났으니까 부팅을 F 드라이브 이걸로 부팅을 해야 됩니다. 이제 바이오스에 들어오시면 여기 이거는 MSI 보드니까 다른 보드는 다를 거예요. 세팅에 들어가시면 부트에서 지금 첫 번째가 860EVO로 지정이 돼 있죠. 근데 이거는 하드디스크 하나 부트 매니저를 지정을 하는 거라서 여기 밑에 내려와 보시면 UEFA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BBS 프리오리티스가 있는데 여기서 부트 옵션을 첫 번째를 EX920 2테라로 지정을 하고 이거 그냥 꺼버리세요. 이거 부팅할 필요 없으니까 860EVO는 이렇게 하면 첫 번째가 EX950 2테라로 할당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 상태로 F10 엔터 하면 부팅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부팅이 됐고요. 아까 전에 F 드라이브랑 위치가 바뀌었죠? 이게 이제 860EVO고요. 지금 부팅한 게 EX950입니다. 그러면 이제 SSD 속도 좀 봅시다. 테스트는 끝났습니다. 왼쪽이 EX950이고 오른쪽이 860EVO입니다. 물론 이제 860EVO가 250기가짜리라서 용량이 적어서 속도가 더 느릴 수 있는데 지금 많이 낮게 나오긴 했어요. 4K 읽기 속도가 38이면 굉장히 낮게 나왔거든요. 보통 이제 못 나와도 40 중반? 평범하게도 한 50 정도는 나왔을 텐데 더티 상태에다가 오래 써서 그럴까? 그렇게 오래 쓰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은데 아무튼 속도가 좀 많이 낮게 나왔어요. 4K 읽기 속도가. 그리고 나머지는 뭐 SATA SSD답게 500
언저리에서 딱 막히는 모습이고 EX950 같은 경우는 가격 생각에도 4K 읽기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4K 쓰기 속도도 잘 나오고 나머지 속도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심지어 이거는 지금 윈도우 깔린 SSD로 윈도우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 속도가 나오는 거면 꽤나 잘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NVMe SSD로 바꿨으니까 NAS에서 요 SSD로 옮기는 속도 한번 봅시다. 여기가 NAS고요. 여기가 금방 한 SSD예요. 파일은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 하면 와, 야 이거 용량이 20기가가 넘어가는 파일인데 초당 1.14GB per second. 와, 풀 속도가 나와요. 이게 NAS에서 읽기 속도는 풀로 나오기 때문에 아 풀로 됩니다. 쓰기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볼까요? 쓰기는 아마 NAS 쪽에서 제한이 걸릴 텐데 쓰기 한번 해봅시다. 쓰기 속도는 500 언저리 정도 나오네요. 처음에 피크치 한 700까지 찍었다가 평균적으로 한 500에서 600까지 올라간다? 오, 700까지도 올라가려고 하네요. 500 정도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500 밑으로는 그래도 안 내려가네요. 그래도 아까 읽기 속도의 반이기는 한데 엄청나게 빠르긴 해요. 이거는 이제 SSD에서 속도 제한이 걸린 게 아니라 NAS에 있는 SSD가 레이드 6로 8개가 묶여 있기 때문에 속도가 한 500에서 700 사이 정도밖에 안 나와서 저 정도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읽기 속도는 네트워크 병목에 걸려가지고 1.15가 나왔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이제 테스트하는 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우리 편집자님 SSD 교체가 끝났습니다. 오늘 그래픽카드까지 교체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이즈를 잘못 알아서 교체 못한 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SSD는 교체했으니까 만족하고요. 이제 SSD가 용량이 250GB에서 1TB로 바뀌고 이제 작업용 SSD 속도도 NAS하고 작업할 때 NVMe에서 병목 없이 풀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조금 더 쾌적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더 일을 더 시켜야죠. 그래요. 네, 기존에 있던 SSD 장착 해제하고 그 하는 거는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영상 싫다면 싫어요 누르시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안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